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아침 국방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북한의 병력은 휴전선 일대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해에 포문이 열려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과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무력충돌 방지 합의를 무시하는 조사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하는 행위 모두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데프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워치콘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시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원점 투투하는 물론 후방 병참기지까지의 보복 공격도 불사할 것입니다. 평화를 물론 더 나아가 통일까지 협의했던 남북정상회담을 무시하는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은 조속히 DMZ 일대의 긴장 완화와 평화상태 유지를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작스런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4월 3일에 열릴 재보궐선거에서 보수표를 끌어들여 승리하기 위해 꾸민 조작이다라고 가짜뉴스를 내보내곤 합니다. 이런 언론과 미디어의 행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급증하게 됩니다. 일부 SNS에서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엔에서는 긴급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And the nuclear weapon states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to lead. Today, proliferation is creating unimaginable danger and disarmament is paralyz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vent proliferation, to promote disarmament, and to preserve the gains made in these directions.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한층 더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거래 중이던 중국 단둥 지역 은행 3곳과 무기 공장 2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행동에 강력하게 규탄을 한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기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서 군 병력을 일부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군 병력을 집어넣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했고 남포와 해주의 북한 군단이 평양을 점령하였고 실세를 장악하였기에 DMZ에 있는 북한 인민군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CIA는 새로운 정보를 한국에 넘겨줍니다. 3군단의 최두영 중장이 김정은을 사살한 것을 최종 확인하였고 그 외에 호위사령부 사령관인 리대현을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군대라고 평가받던 호위사령부는 기습 공격으로 인하여 손쉽게 평양이 함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했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호위사령부의 모든 여단들은 신속 기동을 위하여 모든 장비들이 경량화, 기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전시상태나 비상상태 때는 인민무력부 예하의 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방어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이루어진 인민무력부와 호위사령부의 정치적인 싸움은 평양 점령을 보다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양을 방어해야 할 3군단과 4군단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호위사령부는 예상치도 못한 공격과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허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사망된 것을 최종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명령합니다. 3군단의 최두영 중장과 4군단의 리성국 상장은 친중파에 속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정말로 단순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1964년 브라질 쿠데타, 1973년 칠레 쿠데타. 이 쿠데타들의 공통점은 다른 나라, 즉 초강대국들이 지원을 해서 발생한 쿠데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쿠데타를 사주하여 친중 세력의 인물이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가 되게끔 만든 것이죠. 김정은이 최근 들어 반중 정책을 내세우는가 하면 비핵화를 통해 통일까지 논의하는 모습이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과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위협을 만들 겁니다. 민주주의 확산은 물론 주한미군의 견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심하게 만듭니다. 만일 이 쿠데타가 중국이 사주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중국은 북한 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할 것이고 일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친중파와 갈등을 빚는 군부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전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한민족의 운명이 걸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향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의 운명을 달리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뜻은 아직 친중파 쿠데타 세력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허술했다는 뜻이죠. 그때 중국에서 새로운 언론 보도를 냅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이러한 발표에 각국의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으로 와서 보도를 시작합니다. 환율과 유가는 요동쳤고 주식시장은 1월 2일에 개장될 예정이지만 개장된다면 엄청난 폭락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발표로 인하여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북한 쿠데타를 공식적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국에 사재기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경제 위기 때나 발생하던 뱅크런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포권 1. 전시상태를 의미하는 군사용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전시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되고 탄약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군 관리를 위하여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선포됩니다. 계엄령 사령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공항, 항구, 도로는 군 병력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북한 쿠데타 소식에 일찌감치 일본 요코하마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제7함대는 공식적인 보도가 나오자 한국 부산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쿠데타 소식에 덧붙여 또 다른 소식을 언론에게 알립니다. 북한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이미 신의주에 모였던 노동자들에 의해 교량이 추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통해 중국군이 북한 영토 내로 들어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